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골반의 중립 포즈를 배울게요. 네. 한 10분 정도만 패트릭 테스트라는 골반의 틀어진 정도를 우선 보셔야지 우리 켈리 선생님도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네. 좌우로 다 틀어질 수 있고요. 네. 다리 어깨 넓이 기본 스탠스에서 그대로 손은 이런 식으로 항아리를 딱 안 났다 생각해 보세요. 골반은 항아리라고 생각하시고 상체를 통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옆모습이 살짝 저 뒷거울이 보이시거든요. 네. 앤 정면. 정면. 이때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상체만 분리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왼쪽 보시고, 자, 왼쪽 엉덩이 앞으로 밀면서 왼쪽으로 틀어주시고 있고요. 정면. 집에 사시는 분들은 손 양팔 벌려서 하시고, 지금은 팔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통으로 움직이신다는 거, 몸통이 기계처럼 움직여서 이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몸을 맷돌처럼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골반이 아픈 이유는 우선 허리가 짧게 뭉쳐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트위스팅 해주면서 많이 풀어주시고 여러분 트위스트 동작이 옆구리에 있는 복부 지방들, 내장 지방들이 가장 많이 빠진다고 해요. 저희가 요가도 하시면서 트위스트 동작을 많이 호흡을 하거든요. 옆구리가 진짜 많이 살이 빠진다니까요. 지금 골반 그 골반을 앞으로 살짝 밀어온 게 좋아요? 아니면 정지 중립 상태는 이 오른쪽 왼쪽의 골반과 지금 내 치골이 수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틀려요. 네. 이게 빠져야지 수직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나와야 수직이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울의 옆모습을 보고 잠깐 볼게요. 자, 뉴트럴 포지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짝 전방경사나 후방경사가 있는데 전방경사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오리궁뎅이에요. 오리궁뎅이신 분들은 골반이 약간 말아주셔야지 이게 중립이 되시거든요. 근데 후방경사, 저는 약간 후방경사에 속해요. 선생님도. 약간 이렇게 말려있는. 맞아요. 말려있는. 그래서 엉덩이가 조금 좀 약해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힙은 오늘 저랑 하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조금 빼주셔야 되죠. 그래서 옆모습 보셨을 때, 골반이랑 내 치골이 일직선이 되시면 되고, 벽에 딱 기대실, 이런 벽에 딱 기댔을 때 느낌을 찾을 수 있고, 엎드려서도, 누워서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과신전이 되시면 안 돼요. 오리궁뎅이처럼. 그렇다고 너무 좀 일자도 아니고, 살짝 척추는 휘어있어요. S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윗배 횡격막을, 이 루킷이라고 하는 갈비뼈를 확 잡아주셔야지 허리가 얇아져요. 지금 항상 우리 여성분들 고민은 허리병 모래시계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이 횡격막, 특히 필라테스는 흉식호흡을 해요. 흉곽을 이용하는. 여기를 늘렸다가 수축했다가 이런 동작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나중에 업로드하고 켈리 선생님이 한번 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트위스트 다시 한 번만 네 번 해볼게요. 지금 방금 켈리 선생님 몸이 따라갈 때 골반이 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을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천천히 내쉬면서 정면 보시고, 그렇죠. 이때 안 갔죠? 다시 왼쪽으로 가보세요. 자,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이게 틀어져요. 각도가 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왼쪽 엉덩이 다시 오른쪽 가시고 정면. 호흡은 여러분 지금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대로, 그렇죠. 지금 이제 잡혀서 또 바로 돌아가면은 골반도 같이 가는군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팔은요, 양팔 벌릴게요. 이 팔이 이런 식으로 어깨 관절을 움직이시거든요. 움직이시면 안 되고 그대로 통으로, 그대로 십자가봉을 통으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팔을 무리하게 안 가셔야지 일직선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장 많이 놓치는 동작인데, 자, 틀어졌을 때 이 앞에 있는 팔이 저 왼손 오른손이 투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손은 덜 갔어야 돼요. 오늘 이걸 꼭 기억하세요. 덜 가야겠네. 네, 이렇게 가시면 일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몸통은 수직, 수평, 코어를 끝까지 잘 잡는 연습 먼저 하세요. 다시 정면 한 번만 더 하세요. 골반 잡아주시고 천천히, 자, 여기도 이 정도가 가야지 일직선이에요. 이렇게 안 오시고 어깨 관절을 그대로 홀드. 정면. 이제 좀 골반 맞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제가 머리 딱 잡고 있죠?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척추 교정 운동과 여러분 전체적인 상하 밸런스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트위스트 동작은 쉽게 그냥 앉아서 하셔도 돼요. 이게 힘들다, 골반 아프시거나 엉덩이 근육이 좀 없다 하시면 저희처럼 이렇게 한번 무릎 꿇고 해보세요. 그럼 골반은 제가 아까 잡아드리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캘리나님이 양팔 벌리시고 저는 이렇게 할게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때 거북목이 또 생기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양팔이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항아리를 안았다 생각하시고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왼손 많이 안 가셔야 돼요. 정면. 이때 립케이지가 꽉 수축이 되면서 갈비뼈가 수축됩니다. 좁아지세요. 허리 얇게. 왼쪽 보시고 정면. 두 번만 더 해볼게요. 골반은 아까보다 안 움직이고 있죠? 잡아주고 네. 있으니까요. 정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서서 연습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거 먼저 연습하시고 회사에서 하실 수 있어요. 앉아서 어디서나 의자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연습하시고요. 지금은 패트릭 테스트라고 해서 골반이 틀어진 정도를 한번 테스트를 할 거예요. 저를 한번 미르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캐티 선생님이 누워보세요. 편하게 누워보세요. 편하게 좋습니다. 누워서 누우시면요. 자, 누워서 오른쪽 무릎을 턴아웃 해서 약간 양반다리처럼 무릎 위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에 힘 빼시고 자, 골반 또 뉴트럴 포지션 이렇게 해서 골반이 수평이 되시고요. 청골이랑 치골이 수직이 되시면 돼요. 허리는 약간 떠있는 게 정상이고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아니 계속 있으세요. 지금 골반 이렇게 틀어져 있고 뉴트럴 포지션 잘 안 되시고 하지만 또 무릎은 이렇게 들려 있어요. 골반이 좀 안 좋으실 수 있어요. 지금 아픔이 있어요. 네. 맞아.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반대쪽. 굉장히 아픕니다. 반대쪽도 무릎 턴아웃해서 머리 힘 빼시고 머리도 일직선. 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자세하게 내가 찍어줄게요. 여기가 더 높아요. 자, 골반 틀어진 정도가 지금 이쪽이 아파요 지금. 그렇죠. 왼쪽 무릎이 훨씬 높아요. 자, 이 골반이 뭉쳐 있는 거예요. 많이 뭉쳐 있네요. 많이 뭉쳐 있고 지금 원래는 이게 무릎과 무릎이 수평이 되셔야 되거든요. 이 패트릭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아파요. 자, 다시 한번 반대쪽. 왼쪽 골반이 더 말린 건가요? 더 안 좋다는 말. 그렇죠. 자, 오른쪽 무릎 턴아웃 해보세요. 그러면 잘 때 왼쪽. 자, 요때 봐봐요. 지금 아까는 이만큼 올라왔던 게 지금 제가 또 눌러볼게요. 오른쪽 무릎 이렇게 눌렀을 때 느낌 어때요 여기? 아까보다 좀 덜 아프죠? 네. 왜냐면 이게 눈으로 확연히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패트릭 테스트라는 전문 테스트인데 집에서 자가진단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캐리 선생님은 골반이 이 오른쪽이 지금 수축이 단축이 되면서 골반이 많이 틀어지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깨도 아마 아프실 거고 혹시라도 뭐 잠을 잘못 주무시거나 하셨을 때 골반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골반 스트레칭 누워서 하는 거를 제 거울 보고 같이 저 해볼게요. 자, 누워서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자, 누워서 무릎을 꽉 안아줍니다. 이거 카메라 앵글 좀 그렇다, 그렇죠? 자, 꾹 안아주시고 지금 굉장히 쉽네요. 시원한 분들도 있지만 약간 골반이 시릴 정도로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오늘부터 하세요. 무릎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자, 원을 그리되 청골이라고 하는 꼬리뼈 옆에 근육들이 흔들흔들거리지 않게 좀 약간 힘에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요동치지 않게 난리나 춤춰 춤바 치지 마시고 춤추고 있어요. 배꼽 꽉 잡아주시고 요 배꼽 밑에 주먹만한 동전이 있으면 이거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어떤 느낌인지 알죠? 네. 코어의 힘 끝까지 응집하면서 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굉장히 거예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서클을 그리고 하나 예. 자, 이때 이제 골반 같이 늘려주면서 둘 이런 시원한데. 느낌이세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긁어요. 긁어서 원 서클 셋 지금 이렇게 요동치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 지금 네. 되게 안정되어 있어요, 골반이. 그래서 누가 이렇게 눌러주면 좋아요. 엄마, 아빠 깨워서 눌러주세요 하고 한번 해주세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이거는 시연 동작 중에 하나인데 효과 많죠? 진짜. 자, 이거 반대쪽으로도 안쪽으로 안에서 어디가 더 아파요? 지금 아까 오른쪽이 약한 네. 곳이었어요. 아까 쪽으로 더 아파요. 말려있는 쪽 괜찮죠? 네.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아까. 자, 이거 혼자서 이제 좀 해보세요. 혼자서 하려면 이렇게. 자, 혼자서 하고 무릎 살짝 잡아주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은 저처럼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원을 그리세요. 무릎, 서클 동작, 아웃서클과 이너서클. 이거 바깥쪽 할 때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너서클 하시는데 네.
서서 하시는 분들 중심이 우선은 잘 잡히셔야 되고 잘 안 계실 때 누워서 먼저 하세요. 그렇죠? 바깥쪽으로 할 때, 안쪽으로 할 때 느낌이 틀려요. 무릎도 막 계속 소리가 나실 거예요. 난리가 없네요. 잘 해주시고 난리가. 반대쪽 제가 우리 편의선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일주일 동안 저랑 약속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열 번씩 돌려주는 거예요. 쉬워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제대로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배에 힘을 주셔야 되겠죠? 배 힘을 주고 배 밑에 동전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게 꾹 눌러주면서 배꼽 밑에 등가죽을 꾹 이렇게 눌러주면서 그래서 워밍업을 이렇게 무릎 스트레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허벅지 스트레칭으로 이런 느낌. 아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보조자나 뭐 친구 꼭 트레이너가 아니어도 돼요. 저처럼 이 켈리 선생님의 이 허벅지 내측 안쪽을 무릎으로 살짝 눌러줘요. 그러면 고정이 돼요. 이런 느낌. 시원하다. 어, 예. 굉장히 대퇴 이두가 풀립니다. 어, 예. 완전히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뜨지 않게 네. 딱 잡아주고. 잡아서 이렇게 혼자 할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어, 맞아요. 혼자 할 때는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그리고 살짝 골반 중립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놀지 말고 다 모든 손을 위해서 이 받는 분이랑 하시는 분이 호흡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호흡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밀어주고 더 수축해주고. 좀 흐려요. 이 정도만 해도 대박이다. 근데 우리 케빈 선생님 내가 이런 거는 진짜 처음 해주는 것 같다. 맞아. 항상 급하게 대회 준비하느라고 웨이트랑 근력 너무 많이 시켰다가 좋은 또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진짜 중요해요. 다시 이제 돌려줄게요. 네. 이런 것도 천천히 긁어오세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여기 바깥쪽으로 하는 게 골반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부분. 오, 예스, 굿. 자, 이때 턱도 똑바로 아프다고 이제 어깨 실룩되지 않게 어깨 릴렉스 하시고. 어깨 릴렉스. 오, 느낌으로. 아프다고 움직이지 마세요. 배 힘주시고. 끝까지 무릎이 가슴이랑 가깝게 만난다면서 최대한 깊게 서클 해주세요. 배 힘주시다. 배 힘주세요. 배 힘을. 자 이렇게 10번 돌렸으면 밖에서 안으로도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쉽죠? 좀 편안하죠? 안 아프죠? 어우 쌤 최고. 마시고 내쉬고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막 거대하게 웨이트 들고 멋있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해요. 거기 호흡만 잘 하신다면 요가까지 되시니까. 아, 위에 공이 있네요. 예상이죠? 또 갑자기 자, 시선이 저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다리 약간 왼쪽으로 풀고 무릎을 둘 다 구부려보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두 무릎 이렇게 힘수를 늘려주면서 코바지 스트레치. 오. 시원하죠? 네, 허리가 지금은 떨어지시면 안 되고요. 네, 딱 붙었어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동작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요즘 타이 마사지나. 그래서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하시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저는 마사지 잘 안 받거든요, 사실. 내가 푸는 게 더 좋아서. 이런 느낌. 그래서 아까 우리 패트릭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른무릎 턴아웃. 이렇게 머리 힘 빼시고. 머리 힘 빼시고 일직선 보시고요. 일직선으로 상체 릴렉스. 오른쪽 아까 많이 떠있던 게 지금 느낌 보세요. 제가 아까 눌렀잖아요. 어때? 어 시원해요. 아까 좀 아픈 듯이 아픈 게 더 많았다면 지금은 아픈 것보다 좀 시원할 거예요. 많이 시원하고 이미 풀렸어요. 햅스틱 네. 척추 로테이션 해주시면서 지금 골반에 근육들이 좀 활성화한 거거든요. 뭉친 근육들이 풀어준 거기 때문에 보이시기에도 지금 자세히 막 지금 클로즈업은 안 되지만 무릎 높이가 좀 낮아졌어요. 자 반대.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느껴집니다. 이 몸이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더 아팠었죠? 아팠던 네. 곳이에요. 여기도 훨씬 좋아졌고 지금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밸런스가 낮아졌어요. 여기 훨씬 아까 이렇게 높았거든요. 맞아 그게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어때요? 제가 더 세게 누르거든요. 지금 스트레칭 한 후에는. 근데 굉장히 아프다는 느낌보다 되게 풀어지는 지금 열렸어요. 지금 다리랑 발목도 되게 좋아지셨고요. 이 외전되는 느낌이 치유된 느낌입니다. 지금 빡빡한 느낌이 이렇게 제가 만져보면 알거든요.
조금 풀리고 있고요. 지금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풀렸잖아요. 네. 매일매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벌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시원합니다. 그리고 돈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패트릭 테스트 잘하신다 후에 무릎 돌리는 거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스트레칭 여기까지 굿! 굿 스트레칭! 일어나시고요. 굿! 아, 셀레나픽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 좋은 모양 표시 보시면 제일 위에 알람 설정 있거든요. 그거 한번 꼭 눌러주시면 주기적으로 이제 저 채널에서는 유산소 운동, 준비하실 캘리한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나머지 근력이나 스트레칭, 이제 이런 골반 교정 이런 것들은 이제 셀레나 선생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항상 유산소와 근력을 병행해서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운동 열심히 잘 하시고 우리 준비하신 켈리쌤의 다양한 컨텐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 오늘 이렇게 처음 나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도록 저희 자주 만날게요. 네, 셀레나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또 저까지 갑자기 오늘 또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시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절을 할까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인사. 네, 신년 인사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행이다. 힐링돼요, 힐링돼. 네, 근데 골반이 진짜 풀려가지고. 진짜로? 행복 후 됐다.